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로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에 성공한 새우 양식장에서 블랙타이거 새우를 가져왔습니다. 방금까지 파닥파닥 뛰고 있던 애들인데요, 어떻게 가져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블랙타이거 새우를 맛보기 위해 충남 당진에 있는 당찬새우라는 새우 양식장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에 성공한 곳이라고 해요. 사장님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블랙타이거 새우는 수온이 30도 이상이 되어야 쑥쑥 잘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양식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블랙타이거 새우는 하우스에서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맛볼 블랙타이거 새우인데요, 와, 힘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완전 팔딱팔딱 하는 게, 이야, 진짜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찬새우에서는 양식장 전체에 필름을 시공하고 그 안에서 새우들을 양식하기 때문에 흙냄새도 안 나고 새우 맛이 더 깔끔하다고 해요. 그래서 흰다리 새우들도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1kg에 3만원이고 블랙타이거 새우는 1kg에 5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적은 수량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아쉽게도 블랙타이거 새우는 구하실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내년에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더 많이 양식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 이맘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다리 새우는 10월 말까지는 쉬는 날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블랙타이거 생새우 과연 소리와 식감, 맛이 얼마나 다를지, 그리고 얼마나 맛있을지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블랙타이거 먼저. 새우깐은 머리를 일단 뜯습니다.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꼬리 여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탁, 보이시나요? 와, 미쳤다 진짜. 와, 흰다리 새우도 먹어볼게요. 완전 달라요. 살의 맛이 진짜 다릅니다. 이야, 흰다리 새우 맛도 진짜 깔끔 그 자체거든요. 근데 블랙타이거 새우는 그 안에서 단맛이 더 느껴지면서 뭔가 약간 조금 더 다채로운 그 풍미, 그리고 그 탱글탱글한 그 식감이 너무 맛있네요 진짜. 이야, 다시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아이고 진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식을 막 하고 있긴 한데 사장님도 아직도 약간 좀 연구를 하는 단계여서 지금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어렵게 그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고 있는데, 이야, 아니 제가 지금 초장을 하나도 안 찍어 먹잖아요. 안 찍어 먹어도 엄청 맛있어. 비린맛, 새우 특유의 약간 뭐 그런 흙맛 이런 거 1도 없이 맛이 너무 깔끔한데 좀 진하면서 그래요. 제가 사실 그 새우 리얼 사운드를 몇 번 해봤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새우 헤드를 쫙 까서 먹는데 한 5개쯤 먹으면은 이제 아, 초장이 필요할 때다 약간 이런 타임이 오거든요. 근데 얘는 먹어도 먹어도 물리는 게 없네요. 그래도 초장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살이 진짜 달아요. 와, 근데 이게 그 초장의 단맛과 합쳐지니까 약간 곱하기 2가 되는 느낌? 강렬하게 더 빡 다가오는데요? 너무 맛있다. 근데 저는 이 맛을 온전히 좀 더 느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미쳤다 이거. 얘는 블랙 타이거. 블랙 타이거가 머리가 좀 더 크네. 그죠? 쪄먹어도 둘의 식감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소리로 들려드릴게요. 흰다리 새우는 먹으면 탱글하면서 두둑!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블랙타이거는 탱글 두두두두둑한데 요게 뭔가 이렇게 계속 남아있어. 약간 오징어인데 되게 살짝 말린 오징어처럼 이렇게 여기 뭔가 이렇게 씹히는 딱 그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씹을 때마다 새우의 단맛 그리고 얘가 갖고 있던 그런 풍미들이 조금 조금씩 딱 느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다른 새우 먹방 할 때는 초장 매니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 초장을 찍어 먹는 게 아까운겨. 이 녹진한 이 맛을 계속 느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여기를 가보고 느낀 건데 천안에서 당진으로 가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겨서 가는 길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먹어보고 지금 먹으면서도 야 앞으로 새우 먹고 싶으면은 그냥 한번 시간 내서 당진 가가지고 당일 포장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냥 온 가족 새우 파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약간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대신 이제 초장 찍어 먹으니까 약간 새우 아니고 뭔가 되게 쫄깃쫄깃 맛있는 해물 술안주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미 올해 물량이 다 팔려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흰다리 새우 사드시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물량을 더 늘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 이맘때쯤 블랙타이거 생새우에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놓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년에 또 먹을 거니까요. 제가 그때 미리 먼저 알려드릴 수 있다면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버터구이 하려고 이렇게 머리 따로 모아놨거든요. 이따가 촬영 끝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얼른 가가지고 애들 좀 나눠줘야 되겠어. 특히 저희 첫째가 회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 블랙타이거 회 먹으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블랙타이거 생새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지. 간단하게 초밥 만들어 먹었는데 인생 초밥 됐지. 온 사운드.